지재현 특파원이 언급한 것처럼 일사당스 이라크 대통령은 이라크를 떠나라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일언자에 거절했습니다. 수지 기자 연결합니다. 이용수 기자. 네, 이용수입니다. 그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오히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이라크의 마우디 살레 무역 장관은 후세인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거부하면서 이라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지 사브리 외무장관도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며 미국을 공적 1호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브리 외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재앙을 가져왔으며 그의 추종자인 블레어 영국 총리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의 국영 텔레비전은 후세인 대통령이 미국이 공격하면 격퇴할 것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세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했었지만 현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세인 대통령은 강남 우다이 소유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란과의 8년 전쟁 등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폐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닥치면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운이 더욱 이라크에 짙게 들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 바그다드를 떠나는 탈출 행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탈출 행렬은 요르단이 이라크 사람들의 입국을 얼마 전부터 불허하면서 유일하게 피난 갈 수 있는 나라인 시리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